히히 유물. 어퍼트. 먹먹한 첨탑. 소리가 안 들리는 겜. 암전. 나쁜 말. 심한 욕설. 그래도 잡긴 하네. 다중시전이다. 아짐승이. 이거 엘리트 가야겠다. 아니 블리트 가야겠다. 어쩜 저렇게 골고루 때릴까? 서순. 중시계. 제 위 있어야 어둠 다시 하기 편할 듯. 먹먹한 첨탑. 귀가 안 들려요. 룬피 다중. 이거 융합 있어야 되는데. 융합. 다중 다중 시전.
아이, 사운드 버그 짱나는데 재수 없음. 연막판이 어딨더라? 치는데 이럴 때 에너지를 계속 주는 유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지금부터 룬 12면 체세를 걷겠다. 봉봉봉봉봉봉봉봉. 재활용 언제 주십니까? 엘리트 가도 되겠지? 디펙트 유언이었습니다. 신성 룰란트네. 아 정말 아 뭐 이따보 정도는 돼야지. 냉정함도 필요하긴 한데 재활용이 등급이 높으니까.
대리. 메아리. 어쩜 이렇게 드로우가 끔찍할까. 그 신성 빨리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되나? 어이구 머미 멍미손. 아, 내 체력 신성은 결국 또 어디 처박혀 있네. 터보 터보 봉봉봉봉봉. 다시 또 나와서 탐색으로 신성 빨리 뽑자. 100배터리. 지금은 덱 너무 약한데 드로가 더 있어야 됩니다. 으윽 오라이 같은 겜. 나수 보강 모험 필요한가? 필요할걸? 해장치 덜던 내기 그던 내기 말고 냉정함. 그래서 안 쓸 거임? 아니요 쓰긴 써야지. 이러면 다음 상점에서 못 지우는데.
밀기술 신성. 더 빠른 신성. 병불? 템포가 아니야. 이 정도 템포로 살아남을 수 없어. 냉정함. 아닌가? 될 것 같기도 하고. 장방전 PTSD 때문에 잘 모르겠다. 거기서 얼마나 많은 디펙트가 오처리 됐던가. 도라에몽이냐고. 밀점집. 아니,
공허하군. 어떻게 하지? 다 된 건가? 컴드 두 개면 충분하지 않나? 아니면 골로그램 하나 더 넣어서 재활용 더 빨리 쓰는 것도. 이겼나? 데카부터 패자. 플라즈마 저 기본으로 한 개 주는 게 전부인 게 좀 아쉽다. 플라즈마 하나 더 있었으면 에너지 챙기기 진짜 쉬웠을 건데. 이 힘성 이런. 재활용 싹 다 돌리고 나면 그때부턴 괜찮아지는데.
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? 하지만 D의 무덤, D무덤 우지 사막에서 죽는 우리 아이. 어둠. 메리 맨 밑에 있는 이것이 나의 어둠이다. 일단은 합하기. 아, 이건 좀 아이 버퍼 뺄 수도 없고. 이 정도면 할 만한 것 같은데. 아닌가? 아님 말고. 고밀집 네, 플라즈마.
한편 메아리자 반각인데 이러면 비밀기술로 그러면 배터리 들고 올까? 배터리로? 아니 잠깐만 비밀기술로 아니 뭐 어떻게 돼 딴판에 자방 쓰고 비밀기술로 다중시전 들고 와서 다중시전 들고 오는 수밖에 없지 않나? 메아리 자방 이펙트 땀땜 와 한마까지 그렇게 세도 사막에서 힘을 못쓰는 디펙트 디너미역 야 엘리트 11나 잡았네 조개화성님 덕분이죠.